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카이스트에서도 로봇 연구에 대한 열기가 늘 뜨거운데요. 최근에는 완전체인 로봇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보행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행 로봇 제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의 명현 교수입니다. 로봇 하면 현대기술의 산물 같은데 의외로 고대 신화에서도 로봇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탈로스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탈로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 거인으로 해적과 침략군으로부터 크레타 섬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루 세 번 크레타 해안을 순찰하게 됩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몸에 크레타 섬을 지키게 프로그래밍이 된 모습까지 오늘날의 로봇과 좀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로봇의 개념은 20세기 초에 정립이 됐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인간을 닮은 기계를 자신의 희곡인 로썸스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희곡에 등장시키는데요.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정교한 기계, 노동을 의미하는 체코어의 로보타에서 A를 빼고 로봇만 차용해서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미래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신 적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또 그것과 함께 두 발로 걷는 로봇, 이런 것들을 자주 좀 그리지 않으셨나요?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깬다면 우리 주변에서도 더 쉽게 로봇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당에서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퀴가 달린 로봇이 오는 모습이 매우 귀엽네요. 가게라는 공간을 벗어나 직접 집으로 배달도 하고요. 또 아파트 입구에서 집 앞까지 택배 배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뭐 라스트 마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국내 휴게소 중에서 한 곳에서 로봇 요리사가 조리를 하고 있네요. 음식도 조리하고 또 그릇에 담은 것까지 전 단계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라면, 우동, 갈비탕 12가지 메뉴를 조리를 하고 균일한 맛을 낼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카이스트에서도 로봇 연구에 대한 열기가 늘 뜨거운데요. 최근에는 완전체인 로봇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보행 로봇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행 로봇 제어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튜닝 없이 1시간 정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마치 사람이 수면 중에 깨어서 화장실을 갈 때 시각적인 도움이 거의 없어도 보행이 가능한 것처럼 블라인드 보행이 가능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드림워크, 그리고 이 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드림워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제어기인 드림워크는 크게 지면과 로봇의 정보를 추정하는 상황 추정 네트워크, 그리고 제어 명령을 산출하는 정책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상황 추정 네트워크는 관성 정보, 그리고 관절 정보. 관성 정보는 여러분들이 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귀에 전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전정기관이 회전이라든지 가속도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도 마찬가지로 관성 센서라는 것을 쓰고요. 또 관절 정보, 이것들은 이제 로봇 관절들이 몇 도나 움직였는지 이런 정보들을 주게 되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암시적으로는 지면의 정보를 추정하고 명시적으로는 로봇의 속도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정책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고요. 최적의 제어 명령을 산출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두 네트워크는 시뮬레이션에서 1시간 정도 함께 학습이 됩니다. 상황 추정 네트워크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요. 이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선생님과 학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주고 학생에게 그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자꾸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 지도학습이 되겠는데요. 이런 지도학습으로 상황 추정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고요. 정책 네트워크는 심층 강화학습 방법론인 행동자 비평자 방식을 통해서 학습이 됩니다. 이 행동자 비평자 방식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잘했으면 잘했다는 리워드를 주고요. 보상을 주고 못했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보상을 자꾸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주변 지형을 보지 않고도 오직 로봇 내부의 관성 센서와 관절 각도의 측정치 이런 것만을 활용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다양하게 학습한 환경 중에서 어느 환경과 유사한지 상상하는 과정을 실제 과정에서는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계단과 같은 단차를 마주했을 때 발이 단차에 닿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발이 닿는 순간에는 빠르게 지형 정보를 상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추정된 지형 정보에 알맞은 제어 명령을 각 모터에 전달해서 재빠르게 적응 보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상용 보행 로봇이 일반적인 평지에서는 잘 걷는데 시각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거나 자갈 같은 장애물은 극복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을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험난한 지형 환경이나 재난 환경에서 보행 로봇이 시각 센서를 활용하지 않고도 강인한 보행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모티베이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어두운 밤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은 그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강화학습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강화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로봇에게도 유사하게 적용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이족보행 로봇보다 훨씬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개의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면에 3개 이상의 착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가 않고요. 이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2개 또는 1개의 착지점만을 가지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보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족보행 로봇이 이족보행 로봇보다 훨씬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머지않은 미래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사족보행 로봇에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은 이제 휴머노이드 같이 이족보행 로봇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시뮬레이션에서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유튜브에도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림워커 로봇은 실험실 환경뿐만이 아니고 연속과 과속 방지턱이 많은 대학 캠퍼스 그리고 나무뿌리와 자갈이 많은 그런 야지 환경에서도 더욱 강인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행 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몸체까지 높이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런 계단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환경과 무관하게 초속 0.3m의 느린 속도부터 초속 1m의 빠른 속도까지 안정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다양한 속도 명령에 자동으로 자신의 보행 패턴을 변경하는 기술도 개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것처럼 걷다가 빠른 속도로 가라고 하면 토끼처럼 뛰는 그런 보행 패턴으로도 자동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드림워크 플러스플러스를 개발을 완료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부분적인 시각 정보를 추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시각 정보만을 가지고도 훨씬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징검다리를 건너뛴다든지 또 자기 몸보다 높은 장애물을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도 행동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거의 주변 지형에 충돌하지 않고 걸을 수가 있으니까 로봇의 내구성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앞으로는 AI 기술과 결합해서 로봇이 더욱 지능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하고 Figure AI라는 회사가 협력해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동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로봇이 테이블 위에 물건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어디 있는지, 건조대가 어디 있는지, 접시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를 건네줍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접시가 있으면 접시가 있는데 너가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접시를 건조대 위에다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비디오를 보고 사람들이 로봇이 곧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터미네이터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 언어 모델, 이건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용어로 VLM이라고 하고 있고요. Vision Language Model이라고 하고요. 이런 모델 기반으로 AI 기술이 적극적으로 채용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채용한 로봇 기술들이 많이 출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먼저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게 검증이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